대표가 된다는 것은 365일 24시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 한돈 자람. 맛있다. 밥상의 국가대표 한돈. 우린 형남서원 한국의 신학학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남서원이라는 것은 지금 무형의 가치거든요. 근데 이제 유형이 되려고 열심히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남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사고 체계. 기독교라는 것은 죄사함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사고 체계를 확립해서 그 사고 체계를 확립한 것을 근거해서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이 이제 읽혀지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남서원은 사고하는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 OX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사물을 보고 사고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인간이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 기관으로서 세우려고 하고요. 정부 인가 기관이 아닌 정말로 순수 학문 기관으로서 학문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남서원에서 인증받는 학자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것을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보여줄 수 있다면 매우 멋있는 그러한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쩔지 모르지만 영국의 런던 신학교도 인증이 없는 신학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인 신학교이고 거기에서 인증받은 그러한 논문은 이제 모든 교육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 기관에서 인증이 아니라 학문의 내용이 결정을 하니까요. 그것은 이제 좋은 사고 체계가 있다면 좋은 학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느낀 것은 이 연구자들이 자기 소리를 하지 않고 좋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하지 말고 자기 소리를 해보아라. 이것이 형남서원의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할 때 이제 자기 소리와 좋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금 리얼하게 표현했을 때는 내 주머니에 100원이 있고 저 사람 주머니에 황금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누구 것이 더 좋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 주머니에 있는 100원이 더 중요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100원이 내 것이다 이거죠. 남의 것에 있는 황금 덩어리는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에 있는 100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훈련이고요. 제에게 황금 덩어리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 훈련이 우리 형남서원에서 추구하는 훈련입니다. 그 사고 훈련이거든요. 내게 있는 것이 100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100원은 내 것이니까 나한테는 그것이 가장 좋아야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100원이 저 사람에 있는 황금과 비교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겠어요. 내게 있는 100원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유라는 것을 잘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멋있는 인간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알아도 자기 나라에서 영어로 서비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는 미국 사람만 보면 영어 한번 말해보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영어 하는 그러한 풍토이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 사람은 거꾸로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로 말하면은 아니 너는 프랑스에 왔는데 왜 너는 프랑스에서
영어를 하냐, 프랑스 말을 해라,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왔으면 대한민국 말을 해야지. 왜 대한민국 사람이 영어를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말을 잘하면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말을 잘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 가치를 보여주는 거, 가치를 보여줘야만이 대한민국이 멋있는 나라죠. 영어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잘 산다면 그것이 멋있는 나라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잘 살아보려고 영어만 죽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더라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못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내 언어를 잘해서 그 이해된 한정에서 정확히 말하면은요, 헬라어 지식을 내가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히브리어 지식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영어 지식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내게 있는 그 사고체계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이 된다면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러한 강의를 쭉 하면서 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부터 산업화가 돼가지고 88년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60년대 때는 우리의 꿈이 먹고 사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란 것이 없어요. 그냥 먹는 것 뿐이에요. 생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생존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60년대 때는 먹고 살려고 대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먹고 살려고 해결됐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대학교를 간다는 것은 옛날 그 가난했던 시절을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를 많이 안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교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하면 되지,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대학교 가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문 기관을 직업 취업 기관으로 바꾸는 그러한 좀 언밸런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은 그 재화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은 사고 체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만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 그 준비하면서 왜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고심을 해야 되냐, 저 이것이 좀 슬프더라고요. 청년 때는 취업을 위해서 걱정하면 안 되고요, 우리 때처럼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생존은 언제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결혼한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생존을 걱정을 하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버리잖아요. 이 청년들이 그 취업을 걱정하게 만든 것은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건 국가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가는 그걸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청년에게 주면서 뭐 창업을 알선한다느니 뭘 한다느니 그걸 청년에게 넘겨버리려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청년들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 청년은 우리의 전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사회가 보존해야 할 우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자산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대접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가장 이제 꽃몽우리들이 팍 피해야 될 그 시점에 그것을 댄스를 주어가지고 꽃을 시들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러냐, 이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면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가 공동체들이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체계가 있어서 그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생각해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이것은 약간 인문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문학은 처음에는 직업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은 인문학을 하고 난 다음에 직업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과정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인문학이 필요하거든요. 지도자는 직무 능력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직업 능력으로 절대로 지도 못해요. 지도자에게는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합 능력은 사고 능력이고 인문학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문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 인문학 교육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통합적 사고 훈련이에요. 사고를 하면은 반드시 통합적으로 사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설교할 때는 왜 요셉이 감옥에 간수해서 나오자마자 총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신 거 펑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통합적 사고를 하게 되면 바로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바로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을 통합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지식이 아니고 타인의 지식을 통합해서 베푸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향하는 그 힘도 없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합을 못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것은 바른 인간도 되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훈련 체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되어야 되죠. 사회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나 반드시 자기 의사결정 구조, 사고 체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사고를 중지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후스라는 사람이 판단 중지라는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휴미라는 사람이 18세기 말에 회의, 경험론에 대한 회의, 합리론에 대한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후스라는 사람이 아 이제 안 된다, 이것은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다, 판단을 중지하자, 판단을 중지를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예요?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중지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잘 안 봅니다만 거의 먹는 프로그램, 노는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외에 교양 프로그램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채널들을 봐보십시오. 게임 채널이지, 바둑 채널이지, 골프 채널도 많지, 낚시 채널도 많지. 그러나 학문 채널이 몇 개나 됩니까? 없잖아요. EBS는 다 이제 고등학생 뭐 이렇게 입학, 학문, 학업용이지, 정말로 학문 채널이 몇 개가 될까요? 참 어려운 구조죠. 판단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왜 판단을 못 한다고 그랬죠? 판단을 불합리하게 하기 때문에 판단을 중지시킨 거죠. 불합리한 판단을 싫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합리한 판단을 계속 해보자. 불합리한 판단을 계속 하면서 그 판단이 좀 더 완성이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판단을 계속 하자. 이것이 굉장히 강조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후스의 책을 조금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 판단 중지에 켄타우로스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둥근 사각형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켄타우루스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둥근 사각형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켄타우루스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 얘는 있다고 인지 오류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 인지 오류를 내 것으로 삼자는 거죠. 오류가 내 것이니까. 그럼 오류를 삼으면 되죠. 나중에 그것을 오류를 수정하면 되거든요. 둥근 사각형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문장으로는 형성됐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수정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멋있는 그런 사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지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지의 세계는 정말로 모릅니다. 둥근 사각형이 미지의 세계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지 오류로 놓자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는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인지 오류를 수정하면서 그러나 옛날 과거의 인지 오류 실패 사례들이 쭉 우리의 그 기억 장치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AI 같은 기계들은 다 인지 오류도 다 모으잖아요. 성공사를 다 모으잖아요. 이 데이터를 다시 머지시키면 너 정말로 톡톡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오류가 가치 없는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켄타우루스가 없다. 그러지만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둥근 사각형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판타지의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인지의 오류를 이용해서 다양한 산물들을 발생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꾸준히 하고 내 판단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판단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문을 전개한다면 매우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도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 성경을 판단할 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좋겠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좋겠냐 이걸 결정해야지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좋다 이것은 기계적이고 맹목적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누가 성경을 읽으면 좋냐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으면 좋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좋죠.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좋겠죠. 그리스도인이 자기 목적을 위해 성경을 탐구하면 그것도 안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경제 원리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성경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경제학자가 성경으로 경제학 원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신학에서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분류를 해요. 그 성경의 해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고 훈련이죠. 그리스도인이 성경으로 좋은 그 경제학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 유익하죠. 그러나 신학에서는 그것을 무익하다고 그래요. 그걸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 훈련은 오직 영적인 부분만 관할을 하는 것이 신학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들은 통합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취합하니까 신학과 이 현장을 약간 혼동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작동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사업에 성공했다. 그것이 기도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좋죠. 그러나 유익하지 않아.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유익한 것은 반드시 영혼의 유익이에요. 영혼의 유익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제거시키는 것. 그 다음에 바른 거룩한 진리를 수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것이 바른지 틀린지 그런지를 이야기하면서 수정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한 나의 판단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 좋겠죠.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 옛날 신대원 때 성경 스터디 그룹에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실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참여했던 우리 전도사들 그때 우리 학우들이 충격을 먹을 정도로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그 모임에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 본문인데 느헤미야 볼 때마다 그 충격이 계속 생각나요. 지금까지도 20년 지났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다 해서 판단을 않고 내 오류를 그때는 오류인지 모르죠. 딱 감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말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 사람이 충격을 먹을 정도로 무지일 수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고 수정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사고체계가 형성되고요. 이 사고체계는 인격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밑돌을 빼도 윗돌이 안 무너집니다. 처음 것을 다시 꼭 여기다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매우 특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체, 육체적인 사고체계하고 이 의식적인 사고체계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의식체계에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운 사고체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류는 있겠죠. 벽돌 하나가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다시 그걸 끼워놓으면 되고 오류는 수정하면 되고 반석은 절대 수정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체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의 결정문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된 것을 누구인가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검증이거든요. 학문 구조의 것이. 그래서 우리 학문에서는 논문을 반드시 발표하죠. 그때 자기의 의식을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서 수정을 받고 아니면 폐기시키든지 수정을 받든지 밖으로 보내든지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하는 논문 발표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성과제로 논문을 발표하니까 양질의 논문이 잘 안 나오죠. 좀 슬픈 일이죠. 논문은 많은데 거기에서 그 학자의 영혼이 안 나오니까. 근데 한번 그러한 자기의 영혼을 담은 내가 아는 것을 써보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읽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불쾌해서 한번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사고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사고체계가 있으면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이다 이걸 알 수 있고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고 누구를 배격해야 될지도 의식적으로 인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인간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의사결정구조, 합당한 사고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형남소원에서는 연구하고 추구하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도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